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아, 맞구나. 죄송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유방송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유유를 엄청 좋아하시네요. 네. 지나치게 좋아하세요. 응? 너무 좋아하시네요. 아, 나 반대 웃겼다. 아무튼, 어우, 너무 좋아하시네요. 와,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아니, 많이 봤는데, 와, 마루님 요요는 이제 안 해요?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는 아니고, 그냥 한두 명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요, 제가 저번 강좌에서 말했던 콤보 강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콤보는 굉장히 쉬워요. 콤보는 일단은 1.5 마운트, 1.5 마운트를 하셔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엄지로 이거 감기 별 만들 때 하는 걸로 충분히 콤보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1.5 마운트는 제가 그냥 아시는 걸로 할게요. 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별 만들 때 하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하라 했잖아요. 자이로, 그러니까 자이로, 아야 파라 씨. 아야. 이렇게 그 자이로 할 때처럼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이로 할 때처럼. 아니면 뭐 아까 제가 했듯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하셨으면, 자, 그러면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여기서 이 모양까지 만들었었죠. 다음에 얘를 한번 바깥쪽으로 튕깁니다. 이런 삼각형이 나와요. 상태에서 윗줄에 얘를 겁니다. 어머, 안 그러졌네. 이렇게 겁니다. 1.5 마운트 할 때처럼 얘를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이 윗줄로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 손목 자체를 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에 얘를 이쪽에서 이거 아토믹 화이언가 파이언가 아무튼 그걸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고 뭐야? 아이, 짜증나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걸고 오셨죠? 자, 이제 이쪽에서 아토믹 화이어를 하는 거하고 같이 보내줍니다. 다음에 다시 옆으로 돌아요. 다음에 다시 또 걸어줍니다. 다음에 얘를 한번 와이어 이쪽으로. 다음에 이두 줄로 걸어주세요. 다음에 이 손을 이쪽으로 가서 꼬여주신 다음에, 잠깐만,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아, 이렇게구나.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네,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가주세요. 얘를 이쪽으로 가서
옮겨주시는 게 아니라 얘를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 왼손을 보내주세요. 다음에 이쪽 이두 줄로 와서 여기까지. 두 줄로 와서 여기까지.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주시고 이쪽 여기 이 두 줄로 해주신 다음에 이 두 줄을 이쪽으로 꼬아서 던져요. 그다음에 얘를 띄어서 다시 원상복귀해 주시면 됩니다. 띄어서. 걸고 가서 아토미파이어 하고 다시 잠깐만 다시 어머나 이게 되니 아 꼬였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와서 이쪽에서 아토믹 파이어를 하고 다시 걸어주고 이쪽으로 와서 해서 점프해서 그러니까 얘를 이쪽에서 점프해서 다시 점프해서 튕겨 주셔서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 동작을 제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야, 아파라. 이게 왜 그럴까요? 점프해서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시면 되고 또 이제 이쪽에서는 뭐 자기 알아서 콤보를 계속 유지해 가주시면 됩니다. 다음 마무리로 끝내시면 됩니다. 이상 말했습니다. 안녕. 다음 강좌에서는 어떤 분이 신청해주신 롤러코스터 강좌. 재밌겠죠? 롤러코스터를 강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진짜 쉬운 건데, 그거. 그거는 그냥 인터넷에 치면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쉬운 거예요. 네, 그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